오늘은 비트 부품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품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파트 모브먼트의 비트 부품. 메모리는 M0를 사용할 건데, 이 M0로 부품을 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포지션의 경우 D0 값은 X축의 값이고, 그리고 D1의 값은 화면에서 Y축에 해당되는 위치 값을 나타냅니다. 화면의 크기가 1024768 사이즈이기 때문에 X는 0부터 1024, Y축은 0부터 768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 파트 두 번째, 마찬가지로 M0로 파트를 나타나게끔 하고요. 디바이스 D10번으로 라인으로 표시를 할 건데, 라인의 값은 0부터 100까지만 잡을 거고요. 해당 현재 위치를 0에서 100값으로 이동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M0가 0일 때는 파트가 보이지 않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 파트의 무브먼트에 똑같이 M0로 파트를 보이게끔 할 거고요. 디바이스는 M20번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는 라우트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라우트는 별도로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부분과 같이 무브 라우트를 생성을 해서 포인트 점수 개수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다섯 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점을 이동 경로에 표시를 해주면 부품이 해당 부품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옥수수를 실행을 시키고 부품 표시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건데,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서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다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웍스투 처음 설치하면 언어가 잉글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블이 한글이 지원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닫으시고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바꾸신 다음에 껐다 키시면 처음 시작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바로 레이블을 한글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보이기 A 접점을 강제로 ON을 시키면 M0가 ON이 되기 때문에 부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웍스2 시뮬레이터를 실행시키고요. 지티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터를 시작합니다. 테스트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정하고요. 디 메모리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 창도 하나 띄워놓고 강제로 ON을 해서 M0를 ON을 했기 때문에 현재 비트 부품 두 개가 표시가 되었죠. 근데 밑에 있는 라우트로 표시를 했던 것은 현재 경로가 0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경로부터 표시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D0 메모리를 0부터 이게 가로축이기 때문에 0부터 1024까지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왼쪽 위가 부품의 왼쪽 윗부분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100포인트를 X축으로 이동한 것이 표시가 된 겁니다. 가로 세로는 1024에 768이고 HMI마다 각기 다른 값을,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각기 다른 값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 상단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1024를 쓰면은 부품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D1 값은 Y축 값이기 때문에 0부터
768 값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D10번 값을 사용해서 두 번째 파트 표시를 작화해서 0부터 100번 위치까지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위치를 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위치 표시를 위해서 단위를 10씩만 증가를 시킬 겁니다. 110은 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0값으로 하니까 원 위치로 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우트 기능. 그래서 1번 위치를 찍어줬기 때문에 1번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작화할 때 다섯 군데 위치점을 찍어줬었는데 해당 숫자 값을 입력을 할 때마다 표시가 되겠죠? 2번 위치. 메모리가 틀렸죠? D20번에 2번 위치 셋, 3번 위치, 4번 위치, 5번 위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트 부품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